여러분들은 편의점에 가서 어떤 캔커피를 골라야 할지 망설였던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안 먹어보던 캔커피를 하나 골랐는데 정말 맛없던 적은 있으세요? 저도 가끔씩 그런 실수를 할 때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그런 실수 하지 마시라고 제가 카페 라떼 스타일의 캔커피를 10개를 사서 모두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오늘은 캔커피를 고를 때 도움이 되시라고 만든 영상입니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커피는 레스비 마일드 커피입니다. 레스비 마일드는요, 인스턴트 커피, 브라질산 70%, 베트남산 30%가 들어간 커피입니다. 저도 굉장히 오랜만에 먹어봤는데 생각보다 되게 밍밍한 맛이 났어요. 믹스 커피에 물을 많이 탄 맛? 그리고 여운도 굉장히 짧고 중간이 비어있는 듯한 맛이 많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 맛이 굉장히 단순한 단맛이 들어있어요. 설탕으로만 맛을 낸 느낌이 들어있어요. 굉장히 단순하고 단조로운 인스턴트 커피라는 느낌이 듭니다. 이렇게 맛있다, 맛없다도 없고 그냥 호불호가 별로 갈릴 것 같지 않은 맛이에요. 단점은 너무 묽다는 게 단점인 것 같습니다. 조금 밍밍한 편입니다. 두 번째 커피는 스타벅스 더블샷 에스프레소 크림입니다. 미국산 커피 추출액이 들어가는 제품이고요. 특이하게 크림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살펴보니까 유크림이 1% 정도 들어가는데 이 유크림으로 인해서 바디감과 텍스처가 다른 제품들보다는 월등히 좋다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단독으로 마셨을 땐 몰랐는데 비교해보면서 마셔보니까 그 파우더리한 맛이 느껴져요. 재료명을 살펴보니까 콜롬비아산 커피 파우더가 따로 들어갑니다. 커피 파우더, 크림, 커피의 이 조화가 생각보다 괜찮다고 느껴졌습니다. 다른 제품들보다는 훨씬 더 고급스럽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세 번째 커피는 조지아 오리지널입니다. 이 커피는 인도네시아산 인스턴트 커피로 만든 커피입니다. 이 커피도 저한테 조금 충격을 준 커피인데요. 이 커피에서 나는 향이 강냉이, 뻥튀기 약간 요런 향이 나요. 그래서 이런 향을 싫어하신다면 이 커피도 불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뻥튀기에서 나온, 이 강냉이에서 나온 그런 곡물향, 볶음 보리향 이런 게 나요. 그래서 이 향을 싫어하신다면 안 좋아하실 것 같고 이 향을 좋아하신다면 꽤 괜찮은 커피가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커피는 바디가 조금 약한 편이고 텍스처도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좀 물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제가 말한 향을 좋아하신다면 개인적으로 추천해볼 만한 커피입니다. 네 번째 커피는 조지아 카페 라떼입니다. 이 커피는 베트남산 인스턴트 커피로 만들어진 커피입니다. 와, 이 커피도 저에게 좀 신선한 충격을 준 커피입니다. 왜냐하면 커피를 하면서 많이 느끼지 못한 향을 느꼈거든요. 그 향이 바로 가죽향입니다. 여기서 좀 가죽향 비슷한 게 나요. 새 가죽 냄새는 아니고 조금 오래된 묵은 약간 가죽향이 납니다. 그리고 그 가죽향이 좋은 가죽향은 아니에요. 싸구려 가죽, 인조 가죽 그런 향이 납니다. 무슨 향을 말하는 건지 모를 수도 있어요. 딱 이 색깔 맛입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편의점에 가서 이 커피를 사신 다음에 이 색깔을 보시면서 마셔보면 무슨 말인지 알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하는 향이거든요. 가죽향도 나면서 조금 인위적인 향이 나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좋게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물론 바디와 텍스처는 모두 낮은 편이고요. 물 같은 텍스처가 느껴지는 커피입니다. 다섯 번째 커피는 조지아 맥스입니다. 조지아 맥스는 인도네시아산 생두를 말레이시아에서 생산한 커피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생두는 인도네시아산이고 생산은 말레이시아에서 한 겁니다. 이 커피는 생각보다 무난무난했습니다. 사실은 조지아 오리지널, 조지아 카페라떼가 조금 특이한 커피여서 맥스도 좀 이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무난하고 딱히 단점이 없는 커피였어요. 그래서 이 조지아 캔커피 3개 중에서는 가장 무난하고 호불호가 덜 갈릴 것 같은 맛이었습니다. 역시 텍스처도 낮고요. 바디감도 낮은 편입니다. 여섯 번째 커피는 고티카 빈티지 라떼입니다. 이 빈티지 라떼는 브라질 생두로 만든 빈티지 커피 추출액 그리고 브라질 생두로 만든 커피 추출액이 들어가는 커피입니다. 이 커피는 앞에를 보시면은 720시간 숙성 원두를 사용했다고 써있어요. 그래서 조금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마셔보니까 그 걱정이 정말 현실로 됐습니다. 되게 특이한 향이 나는 커피예요. 저는 처음에 느꼈던 거는 재향이었습니다. 종이를 태우고 남는 향 있잖아요. 그 재가 손에 묻었을 때 나는 향이 있거든요. 그런 느낌이고 이게 첫 모금에서는 단맛과 스모키함이 같이 들어오니까 그나마 나은데 이제 입안에서 커피 향이 다 빠져나가고 먹고 입안에 남은 그 혓바닥에 남은 향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저는 별로인 것 같아요. 이런 막 엄청 스모키한 커피를 좋아하신다면 모르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스모키함이 굉장히 과하다고 느껴졌거든요. 이게 적당하면은 커피의 복합성이나 향미가 되게 풍부해지는데 과하면은 조금 안 좋다고 느껴져요. 저는 개인적으로 해서 이 커피가 그렇게 좋다고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720시간 원두를 사용했다는데 그 후미에서 나오는 애프터 테이스트 나는 그 약간 오래된 묵은 냄새가 좀 나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추천해드리기 어려운 캔커피인 것 같습니다. 아, 그래도 이게 우유가 좀 들어가서 그런지 몰라도 바디랑 텍스처는 조금 괜찮은 편이라고 느껴졌습니다. 일곱 번째는 레스비 커피타임 라떼입니다. 이 커피는 인스턴트 커피 브라질 70, 베트남 30이 들어가 있는 커피입니다. 이 커피도 좀 특이한 향이 나요. 조금 초콜릿 향이 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초콜릿 향이 가양됐다고 느껴졌는데 그런 건 아니고 인공 향료에서 커피 향과 밀크 향이 있는데 그 향이 만나면서 약간 초콜릿 같다는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갈색 있잖아요. 딱 요런 느낌이 납니다. 마셨을 때 딱 마시고 나서 중간 느낌에서 초콜릿 같은 느낌이 나거든요. 약간 카페모카 같은 느낌? 근데 이 향이 뭐 나쁘진 않아요. 하지만 이 레스비 커피도 조금 전체적으로 묽어가지고 초코는 조금 진득한 향이 나는데 액체가 너무 점도가 떨어지니까 여기서 조화가 좋다는 느낌이 없었어요. 약간 비유를 하자면은 초코우유에 물을 많이 넣고 커피를 살짝 넣은 느낌? 점도랑 바디만 조금 올린다면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구매를 해서 테스트는 했는데 따로 넣지 않은 게 이거 헤이즐넛이에요. 이거는 그냥 헤이즐넛 맛입니다. 그냥 헤이즐넛 향이 모든 걸 지배해요. 헤이즐넛만 느껴져요. 그리고 바디나 텍스처 역시 묽고 가벼운 편입니다. 여덟 번째는 맥스헬하우스 마스터 카페 라떼입니다. 이 커피는 아라비카 커피가 들어가 있는데요. 콜롬비아 50%, 브라질 50%가 들어있는 커피입니다. 이 아라비카 커피가 들어갔으니까 조금 다른 것보다는 커피 맛이 조금 나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제품들보다는 복합성도 약간 있는 편이었습니다. 이전에 먹었던 커피들보다는 조금 더 향이 다양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역시 바디감이나 텍스처는 확실히 낮아요. 카페 라떼라고 네이밍을 했으면은 우유가 들어가지 않은 제품보다는 바디감이 조금 더 좋아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바디감이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커피 향 자체는 괜찮고 맛도 괜찮은 편이었습니다. 아홉 번째 커피는 TOP 마스터 라떼입니다. 이 커피는 아라비카 100%고요. 브라질산 30%, 콜롬비아산 60%가 들어있는 커피입니다. 10%는 따로 써있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 커피의 특징은 에스프레소 추출액이 들어가 있는데요. 맥심 에스프레소 추출액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을 보면은 포토필터 그림이 있어요. 그래서 리얼 에스프레소라고 써있습니다. 그리고 위에는 100% 아라비카라고 써있고요. 아라비카 100% 커피로 만든 에스프레소가 들어가 있다는 걸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커피 맛은 꽤 좋은 것 같아요. 복합성도 있고 좀 다양한 향미가 느껴집니다. 그리고 우유가 약간 들어가서 그런지 몰라도 바디감이나 텍스처도 약간 좋은 편이에요. 다른 커피에 비해서. 하지만 저는 약간 커피의 맛이 살짝 약하다는 느낌은 있습니다. 단점이 많이 없고요. 굉장히 무난한 커피입니다. 그래서 호불호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튀는 향도 없고 단점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냥 캔커피 먹고 싶을 때 이 정도 먹어도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열 번째 커피는 칸타타 프리미엄 라떼입니다. 이 커피도 좀 특이하거든요. 일단 100% 아라비카 커피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칸타타 원두 커피 추출액이 들어갔는데 에티오피아 50%, 콜롬비아 30%, 브라질 20%가 들어가고 추가로 커피 추출액이 브라질산 커피 추출액이 들어가고 콜롬비아 커피 추출액이 추가로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커피가 좀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앞에 보시면은 더블 드립이라고 써 있는데 옛날 광고를 살펴보니까 뜨거운 물을 내린 커피랑 찬물로 내린 커피를 섞어서 만든다는 뜻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특이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일반적인 커피 맛에 조금 스모키한 커피 맛이 섞여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이게 더블 드립 때문에 나는 향인지 아니면 다른 것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약간 복합성을 주는 것 같아요. 일반적인 커피 맛, 스모키한 커피 향이 더해지면서 향도 조금 다채롭고 일반 분들이 드시면 맛있다고 느껴질 만한 커피인 것 같습니다. 커피 향이 다양해서 괜찮고 맛도 좋은 편이고 그리고 바디감이나 텍스처도 다른 커피들보다는 조금 더 나은 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괜찮은 커피라고 느껴집니다. 10가지의 캔커피를 모두 얘기해드렸습니다. 이 중에서 순위를 나누는 건 조금 의미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티어로 한번 나눠보는 게 어떨까 해서 한번 등급을 매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뽑은 S등급, S랭크는요 일단 하나입니다. 이 스타벅스 더블샷 에스프레소 크림. 이 커피는 뭐 커피 맛이 훌륭하다 이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음료로 봤을 때는 잘 만든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음료로 봤을 때 딱 먹었을 때 맛있냐 맛없냐를 따졌을 때 가장 맛있었던 캔커피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S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A는
칸타타와 TOP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TOP랑 칸타타. 이 커피는 그냥 무난하고 단점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커피 맛이 나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캔커피를 딱 먹었을 때 이 커피 괜찮네 라고 느끼는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A로는 이 두 커피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B를 뽑도록 할게요. B는 맥스웰 마스터 카페라떼랑 조지아 맥스입니다. 이 두 개도 둘 중에는 이게 더 맛있긴 했어요. 근데 이것도 나쁘지 않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는 만약에 원 플러스 원이거나 뭐 증정을 한다면은 이걸 사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C랭크를 매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레스비고요. 레스비 마일드 커피랑 그리고 레스비 카페타임 조지아 오리지널입니다. 요 세 개가 뭐냐, 원 플러스 원일 때 마실 것 같아요. 그냥 원 플러스 원이거나 아니면 누가 사줬을 때 그냥 맛있게 먹을 정도. 그래서 만약에 가격이 다 비슷하다면은 사실을 먹을 것 같진 않습니다. 또 이제 최악 고티카 빈티지 라떼랑 그리고 카페 라떼입니다. 이거는 논외로 할게요. 이거는 그냥 헤이즐넛 맛만 나서 헤이즐넛 좋아하시면은 드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는 정말 호불호가 많이 갈릴 향이 들어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요게 카페 라떼가 조금 나은 것 같고 요게 제일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도 캔커피를 이렇게 모아서 먹어본 건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좀 저는 거의 다 비슷할 줄 알았는데 다 다르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사보신 다음에 조금씩 나눠서 드셔보시고 음미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재밌는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커피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